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막 서둘러 오셨군요. 네, 그럼 늦었습니다. 장이 설 지나고 오면 굉장히 좀 확 밀렸던 걸 반영할 것 같았는데 하루 정도 상승하고 나서는 그죠? 재미가 없네요. 네. 네. 뭐 명절 내내 글쎄요. 미국 글로벌 시장은 좀 괜찮았죠? 괜찮았는데 우리 쉬는 동안 괜찮았죠. 네, 괜찮았는데 네. 조금 약간 불편한 일들이 좀 있었죠. 계속 요즘에 뉴스에 다 나오고 있는 미국 국채 10년물 네, 금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항상 불편해 왔던 내용입니다. 불편했던 내용들인데 이제 또 이제 그 증시에서 부각이 되고 여기저기 언론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불안 심리 조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불편함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계속 당분간은 오르락내리락 3100포인트 기준으로 위아래로 위아래로 한 3%의 변동성은 언제든지 가능한 증시 변동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약간 혼재 있는 구간인 거죠. 예, 혼재 있는 구간이라서 증시가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 1월 달에 증시가 한번 크게 세게 올랐고 그 지수가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 체력에 걸맞는 지수냐? 과연 한국 코스피가 그 정도 걸맞는 기업들이 실적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그걸 이제 검증 구간인 거죠 지금. 그렇죠. 검증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 특별한 주도주 없이 퐁당퐁당인데 시장에 자금은 많고 또 모멘텀들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오늘은 이게 좋아가지고 내일은 또 저게 보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퐁당퐁당. 오늘 그래서 썸네일을 퐁당퐁당으로 잡은 게 오늘 엄청 좋아 보여서 따라잡으면 내일 떨어지고 오늘 엄청 안 좋아 보여가지고 떨어져서 팔아버리면 내일 오르고 이거를 이제 사실 박자를 잘못하면 계좌가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대신에 잘 타면 또 급격하게도 올라오고 그런 상태고, 사실 오늘은 좀 힘들긴 힘들었습니다. 몇 개 테마도 오늘 주도 섹터도 많이 없었고, 뭐, 시장 전체적으로 빠지는 분위기인데, 미국 선물 옵션 만기도 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해볼만 하다. 네, 일단 이렇게 시작하고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은, 그 주도주가 조금 이제 조금 쉬는 국면이잖아요, 그죠? 키마츠기 장세하는 뭐 온더 파이브즈라든지 중국 관련 이런 걸 지금 따라 잡아야 되나? 그때 메인 테마 흐름은 어쨌든 대형주 주도주가 또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걸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그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들을 또 수익을 내면서 쫓아가야 되는지 뭐 종목별 흐름도 한번 체크해 주시죠. 일단 시총 상위주 종목 좀 말씀드리면 조금 약간 좀 세게 말씀드려서, 뭐, 뉘앙스가 좀 어떻게, 오늘도 사실 회사에서 이제 너무 회사 의견인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온라인으로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에서 되게 조심스러워, 갑자기 되게 위축되고 조심스러운데, 지극히 제 의견입니다. 지극히 제 의견이고요. 누구의 의견도 아닌 지극히 제 의견입니다. 워낙 여기저기 잘 나가시니까 회사에서 당신이 얘기하는 게 회사 우리 신한금 때 의견인 걸로 대부분 오해할 수 있으니까 공식 뷰랑은 또 다른 거죠. 그러셨군요. 일단은 상반기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지수 고점이 저는 상반기 고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사실 들고 있어요. 3266인데요. 일단은 거래량 당시 거래량도 굉장히 좀 많이 터졌었고요. 최근에도 계속 거래량들이 터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지수가 쉬어가다 보니까 예수금은 아직 있지만 뭔가 상승 동력이 쫙쫙 뻗어나가는 그림이 이제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총 상위주 10개로 모아졌던 자금들이 이제 좀 약간 분산되는 느낌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기색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시장에 좀 분위기가 좀 많이 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부터 보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뭐 분석의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한 종목이긴 해요. 그냥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코스피는 삼성전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다만 여기 보시면 여기 엄청나게 대량 거래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완전 고점에서 나온 대량 거래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넘겨가려면 뭔가 저 거래량들을 다 이제 저게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매물인데. 저 물량이 다 매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먹고 가야 그렇죠. 이걸 먹고 가던가 아니면 저 가격만 오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뒤집어 놓을 만한 실적이 있던가 호재가 있던가 뭔가 이벤트가 있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사실은 좀 뭔가 보이지는 않은 거죠. 그냥 다 재료들은 다 나왔잖아요. 이제 뭐 파운드리 집중 투자한다는 재료들 뭐 여러 가지 시스템 반도체 투자들,
그다음에 뭐 폴더블 폰들, 뭐 여러, 뭐 반도체 공급 부족들 이런 것들이긴 한데 최근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서 며칠 전에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점점 네, 오르긴 했지만 네, 네. 뭐 그게 잠깐 반짝 했었던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 삼성전자는 빠지는 개념보다 그냥 오르락 내리락 정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이 자리에서 헤매면 지수는 뭐 크게 가기 쉽지 않은 거죠. 그나마 이제 그나마 대형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자동차 섹터들이 좀 괜찮아서 지수는 조금 더 여지는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글쎄 올 1월 달에 나왔던 고점을 한 번 더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뭐 근처 가더라도 거기를 뚫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거는 아직은 사실 아직은 좀 의문이 좀 들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 그룹주 중에서 그나마 제일 저는 괜찮다고 보이는 게 삼성 SDS 정도입니다. 삼성 예. SDS 정도고요. 지금 가장 덜 올리기도 덜 올랐고 지극히 제 분석의 툴로는 이제 거래량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이제 주가가 사실 다른 모든 삼성 그룹주들이 올라갈 때 삼성 중공업이랑 삼성 SDS 두 개만 계속 제자리 헤맸죠. 이거 SDS 들고 계셨던 분도 사실 엄청난 소외감을 받았을 거예요. 작년 말에 9월부터 보세요. 그냥 계속 그러네요. 18만원대 계속 옆으로 횡보만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조금 오른 것처럼 하더니만 다시 이제 한 20만원대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분명히 지금도 저는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삼성 SDS랑 삼성 중공업 포함해서, 조선주들. 네. 조선주들 최근에 수주 소식들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작년보다 수주가 굉장히 좀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좋게 보신다고요? 자동차는 좋게 봅니다. 좋게 네. 보는데. 시장이 조금 도와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앞서서 이제 금리 이야기 하면 이제 네. 사실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장에서 슬슬 이게 사실 금리 올해 아마 미국은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는 뭐 네, 못 올린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시장 금리가 먼저 오르는, 네, 오르는 건데 네. 일단은 고용이 일단 안 돼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미국은 미국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이랑 인플레인데 물가랑 그렇죠. 인플레는 네. 올라가고 있죠. 이제 그거는 부합이 될 수 있는데 여전히 고용이 너무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 실물 경기의 반영이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금리 못 올린다. 금리 못 올린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대신에 인플레가 가니까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먼저 선행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이게 만약에 작년에 갑자기 내년에 돼가지고 갑자기 빵 올라가져 버리면 시장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훅 빠져버리는. 그런 사태도 있을 수 있죠. 있죠. 네. 어제 이제 1.3% 갔는데 네. 약간 긴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다시 어제 좀 막판에 좀 밀려 다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한다 하면 예. 되게 식상한 재료가 되죠. 흔히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1.3% 시장이 저항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네. 되면 내년에 한 번에 엄청 세게 맞을 매를 올해 1년 내내 쪼개서 맞은 거니까 올해도 처음에 지금 맞는 매가 가장 세일 거고 뒤로 갈수록 점점 굳은 살이 베겨서 약해질 거라는 거죠. 이런 이슈들은 사실 시장에 저는 좀 더 좋을 거라고 보고요. 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지금까지 큰 금리 사이클로 봤을 때 6번 정도의 금리 상승이 있었는데 그때 그 기간 동안 코스피나 S&P 500은 다 올랐습니다. 근데 물론 그 전에 떨어지겠죠. 당연히 금리 인상 인하하는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네, 그렇죠. 네. 금리가 오른다는 건 사실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개념이니까. 예,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올 한 해는 네. 작년처럼의 근데 금리 오른다고 걱정하고 있어. 그렇죠. 이건 좀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심지어 금리가 최저 금리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거를 2017년에 겪었잖아요. 2016년부터 겪었잖아요. 이거 네. 제가 계속 2017년도랑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그때도 금리에서 금리 올리면서 대형주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올렸었고 그때 2016년도에 올랐었고 2017년도 말에 올렸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 금리 올리지 않은 상태고 지금 또 금리가 아직은 뭐 대형주들이 먼저 움직였고 근데 그때 2018년에 중소형 움직였고 눈치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내가 무슨 얘기 하려면 중소형주 장세가 올 수 있을 것 같다. 네, 대형주 장세.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첫 출연 때도 그랬어요. 2017년도, 2018년도 패턴이 너무 비슷하다. 만약에 대형주 장세가 올 상반기 정도에 이제 올해 만약에 1월 달로 마무리가 된 거라고 하면 그 수급이 당연히 중소형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거들이. 먼저 한국은요, 지금 연기금에서 뉴딜 펀드 관련 종목들을 일단 선정을 했고요. 운영사를 선정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이 2월 말에서 3월 초면 들어갑니다. 근데 뉴딜 펀드라고 하면 대부분 다 중소형주겠죠. 뭐, 친환경 차량, 전기차, 수소차,
뭐 풍력, 태양광 다 이런 부분들. 정부에서 조성한다는 네. 펀드 네. 말인 거죠? 펀드, 네. 얼마나 되는데요? 그 규모가요? 네, 네. 아직도 외우질 못해서.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조성한다고 해서 아직까지 이제 펀드 네. 구성이 안 됐군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 네. 그런 게 이제 정책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수급이 원래 목표가 있죠. 한 3조 전 됐는데요. 네. 한 10조 정도. 9조 중반 정도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1분기 정도나 아니면 늦어도 2월 2분기 초에는 집행할 거겠죠.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매도가 결정이 났잖아요. 났죠. 네. 났는데 이번에 좀 약간 한정지어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큰 종목 위주로 하겠다라는 건데 반대로는 보면 대부분이라 대부분이긴 한데 네.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 단에서 이 부분이 좀 더 혜택을 좀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네, 거죠. 네. 네, 당연히 덜 나올 테니까. 지금 보면 연기금이 엄청 매도를 많이 한다라고 사실 오늘 보니까 청와대 국민청원까지도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연기금이 수익률로는 되게 운영을 잘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더 비중을 늘려라. 이제 당연히 연기금 입장에서는 큰 전략적 자산 배분 입장에서 네. 이제 딱 국내 주식 비중을 딱 이만큼 정해놓고 주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져 버리니까 그 올라가진 부분을 잘라내버리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구조적인 네, 거죠. 그 네. 이제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올라와가지고 잘라내는 부분이다 본데 이제 그런 부분이 대부분 다 대형주들일 거고 이제 아마 중소형주들은 이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우니까 사려고 하는 자금은 있고 팔려고 하는 거는 좀 덜하고 상대적으로 대형주 대비. 그러니까 대형주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네.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가 이제 수급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흐름이 가는 거고요. 이제 이건 국내 요인이고 미국 쪽 요인도 좀 있어요. 최근에 미국 쪽에서 ETF 자금들이 사실 작년에 빅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자금들도 슬슬 중소형주, 러셀 2000 쪽의 자금들로 가고 있고 요즘에 흔히 특히 이제 한국 주식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는 이제 아크 ETF 있죠. 네, 핫하죠. 네, 네. 아크 K, 아크 G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 대부분들이 또 다 중소형주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미국 국채 금리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국내 요인, 뭐 미국 수급적인 요인 이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의 키 맞추기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도 사실 많이 올라오긴 한 거지만 코스닥 천 언저리니까 많이 올라오긴 한 거지만 지금부터 뭔가 중소형주가 대형주 대비해서 뭔가 불을 뿜었다 이런 느낌 전혀 없잖아요, 사실. 없죠. 많이 대형주, 올라긴 했지만 대형주가 간 거죠. 대형주가 간 거지. 예. 대형주가 따라갔지. 중소형주가 뭔가 아 과열이다. 오바다 막 너무 올랐어 이런 느낌이 사실 작년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이제 중소형주 좀 가능성이 좀 있고 최근 3개월 동안 대형주들 컨센서스가 컨센서스 상승률은 줄어들고 중소형주는 올라오고 있어요. 실적이 네, 실적.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급이나 밸류나 뭐 글로벌 요인들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중소형주의 유리한 환경 그리고 2017년 18년 고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비슷한 패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아 중소형주 여전히 해볼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수소차, 뭐 뉴딜 관련 주식들, 소부장 관련 주식들 계속 오르락 내리락 반복하는데 이제 이것들이 좀 틀을 잡히는 때가 한번 올 거라고 보는데 조금 한번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좀 기다려 봐야죠. 네, 나쁘지 않죠. 네. 뭐 사실은 지수만 퍽퍽 가면서 그죠. 네, 그렇죠. 네. 3,200에서 3,300, 3,600 간다고 한들 사실 네. 삼성전자 중심으로 가면 재미는 별로 없죠. 재미 없죠. 네, 근데 네. 이제 지수는 밀리지 않으면서 네. 제한적으로 네. 움직이면서 그렇습니다. 중소형주가 가주는 장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좋은 장이죠. 네, 지금 작년에 처음 주식하셨던 분들은 이제 하락을 경험 많이 못 해봤던 분들인데 네, 네. 대형주 사면 다 오른다. 네. 소위 말해서 뭐 냉장고 예뻐서 샀는데 삼성전자 오르고 진짜 해외 중심부터 시작해서 선물 옵션 다 분석하고 딱 정확히 해가지고 이건 오른다 해서 샀는데 그건 안 오르고 지금 네. 그런 장세였거든 사실 작년에. 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공부도 좀 많이 해야 되고 퐁당퐁당 순환매도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순환매지만 이게 아마 주도주가 잡혀가는 주도주의 등장이 좀 있어야 지금 세지는데 그게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